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 CNS와 함께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서비스 운영과 최신 보안 위협 탐지 방안,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정현정 기자입니다. 최근 기업 디지털 환경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보안이 1순위 고민일 것 같은데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LG CNS 보안기술전략팀 곽규복 팀장님을 모시고 AWS 환경에서 네이티브 서비스를 활용한 보안체계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수동적인 보안 솔루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기업도 많을 겁니다. LG CNS 스마트 보안 관제팀의 조용섭 책임님 모시고 최신 보안 위협을 탐지하기 위한 위협 사냥 솔루션과 실제 탐지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팀장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LG CNS 보안 기술 전략팀의 곽규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안 기술 전략팀에서는 클라우드 보안, AI 기반의 보안, 그리고 IoT 보안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한 보안 기술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책임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G CNS 스마트 보안관제팀의 조용섭 책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스마트 보안관제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관제 서비스 그 뒷단에서 그 보안관제에 대한 세부 이벤트 분석과 그리고 실제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침해 사고 해킹 분석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각 주제별로 약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발표 이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와 도입 문의도 함께 진행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해주신 분들, 또 도입 문의와 상담 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팀장님, 뭐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면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이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의 보안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기업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안 솔루션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궁금증과 또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클라우드 보안이 무엇인지, 또 효과적인 클라우드 맞는 보안 전략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궁금증과 오해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좀 범위를 좁혀서 AWS 환경에서, 그리고 특히 이 AWS에 있는 네이티브 서비스를 활용한 보안체계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보안이란 무엇인지, 기존 IT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좀 먼저 살펴보고요. 거기에 따른 클라우드 보안 전략,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WS 네이티브 보안 구축 사례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했을 때, 뭐 이미 요즘에는 클라우드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클라우드 이용 확대에 따라서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보안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설문조사가 2018년부터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가장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예전부터 계속 1위를 차지했던 결과가 보안입니다. 그래서 보안이 가장 걱정스럽다라고 대답하는 게 2018년, 19년부터 꾸준히 계속 1위를 차지해 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비용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순위에 올라가면서, 즉 보안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궁금증이 해소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우려 사항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전환이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금융권의 경우 컴플라이언스 문제 때문에 좀 많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은 금융권에서도 수많은 컴플라이언스 요건에도 불구하고 이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하려고 하는 요구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마이데이터라든지 오픈뱅킹, 뭐 AI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라도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과 관련돼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보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책임 공유 모델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그림은 저희가 AWS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AWS에서 제시하는 책임 공유 모델의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IaaS, PaaS, SaaS 등 그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책임의 범위가 AWS와 실제 AWS를 이용하는 고객 사이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안은 막연하게 AWS가 되게 글로벌하게 큰 기업이니까 다 책임져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AWS가 글로벌 기업이고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통해서 보안을 잘 하고 있는 영역은 그림에서 보시는 저 아랫부분, 저 아랫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위에 파란 부분은 AWS의 기능을 이용하든 서드파티 솔루션을 이용하든 결국은 고객이 책임져야 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은 AWS가 99.99%의 가용성을 보장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실제 365일 24시간으로 환산해 보면은 0.01%가 80시간 이상이 넘습니다. 이 말은 3일 정도는 다운타임이 발생을 하더라도 AWS는 뭐 SLA에 의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3일의 다운타임을 가져갈지 안 갈지는 고객이 책임을 지고 고가용성 설계를 해야 되듯이 보안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이 이제 기존과의 큰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개념으로 이제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서버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데이터 보안, 그러니까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레이어별로 계층을 이루는 형태로 우리가 보안을 많이 구성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어니언링 모델이라고도 하는데요. 데이터 보안, 서버 DB 보안, 네트워크 보안, 물리 보안까지 이렇게 커다랗게 그 중요 정보를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른쪽에 클라우드 보안으로 가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거는 일단 물리 보안이 없어지죠. 물리 보안은 AWS 등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지게 되고 그 대신에 가상 환경 관리 보안이라고 하는 영역이 새롭게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존의 데이터 보안, 그 다음에 워크로드, 가상 네트워크 보안은 레이어 층으로 보면 비슷한데 단지 용어가 살짝 바뀌거나 어떤 메커니즘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안 같은 경우는 기존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암호화 대책 등 적용 방식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버, DB 이런 보안을 했던 거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오면서 많이들 워크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워크로드는 쉽게 얘기하면은 컴퓨팅 자원, 그러니까 클라우드 자원 중에 CPU를 사용하는 것들을 워크로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컨테이너라든지 서버리스 이런 것들도 다 워크로드로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범위가 조금 넓어진다 정도가 될 것 같고 가상 네트워크 보안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가면서 장기가 없어지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체계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가상 환경 관리 보안이 이제 새롭게 생기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자원을 생성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보안 설정에 대한 안정성도 있어야 되고 계정 관리나 모니터링, 보안 관제 등등의 역할이 4번에 좀 치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클라우드 보안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라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먼저 그 방향을 말씀드리려면은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페르소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차준수라는 분은 기업의 보안 담당자인데 우리나라에 흔히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MS 인증도 받아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싶고 그리고 일이 너무 많아서 퇴근을 늦게 하는데 워크앤라이프 밸런스가 무척 중요한 그런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해야 된다거나
실제 IT, 클라우드 IT 환경이 그 사각지대 없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내 업무가 좀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실제 그러한 요건들에 따라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게 된다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손쉽게 보안 운영 및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준수 현황에 대한 가지성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이제 보통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게 되면은 서버는 몇 개 안 올라가는데 보안 관련된 솔루션들은 기존이랑 똑같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게 그대로 올라가야 돼서 배보다 배꼽이 약간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야 보안이 서비스 비용은 5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보안에 5천만 원이 들어간다. 이런 문제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당연히 고려가 돼야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에 따라서 한 번에 투자하기보다는 사용한 만큼 비용을 내는 게 좀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이다 보니 가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네이티브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맞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보안 컨설팅을 하거나 클라우드 쪽에 보안 아키텍처를 구성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네이티브 보안 서비스를 우선 적용하는 형태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 이 판때기는 그 각종 이제 보안 관련된 그 영역들과 그 레이어별로 어떠한 보안 기능과 서비스를 이용했는지를 간단하게 이제 도식화 한 건데요. 사실 서드파티 보안 솔루션을 쓸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특히 컴플라이언스 때문에라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백신이라든지 DB나 서버 접근 제어 이런 것들은 AWS 네이티브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서드파티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이티브를 먼저 고려하되 컴플라이언스 준수 요건에 맞춰서 서드파티 솔루션을 반드시 검증을 해서 도입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서드파티 솔루션을 검증을 할 때는 이제 클라우드 특성에 따라서 이게 그 VM 위에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또는 그 IP가 고정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변경이 될 텐데 IP가 아닌 도메인 기반으로 뭐 접근 통제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클라우드 특성상 이게 스케일 인 아웃이 되게 자유자재로 일어나기 때문에 서버들이 갑자기 한 대만 있다가 다섯 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드파티를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보셨던 어떤 큰 판때기는 어떤 아키텍처 측면에서 솔루션들을 매핑해 놓은 거고요. 근데 실제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서 더욱더 중요해지는 게 사실 그 어떤 그 절차입니다. 프로세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NIST의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가 대표적으로 잘 되어 있는 예일 텐데요. 그 식별에서부터 예방, 탐지, 대응, 복구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위협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차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이 대응까지, 복구까지도 고민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요즘 이제 보안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예방에 좀 올인을 했었죠. 그래서 모든 솔루션들을 다 예방에다가 집중을 해서 아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중요했다면은 요즘에는 아무리 예방을 해도 결국은 뚫리더라. 이게 네트워크로 공격이 되면은 네트워크에서 막으면 되는데 요즘에는 사용자 PC, 임직원의 PC를 장악하면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경계 안쪽에서 발생되는 위협들이기 때문에 이미 사고는 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빠르게 탐지를 해서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복구를 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게 스렛 헌팅이라는 것도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고려해서 솔루션을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AWS 네이티브 보안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이 네 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가지 영역을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는 뭐 AWS 같은 경우 그 상당히 많은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데이터의 보안이 데이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니까요. AWS도 가장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장 시 안모와 전송 구간 안모와 그리고 저장했을 때의 무결성 보장 등이 구분을 해본다면은 저장 시 안모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버에 서버 디스크 있잖아요. 그래서 볼륨 디스크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AWS 환경에 EC2를 올리게 되면은 거기에 붙는 디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S3 버킷이라고 하는 객체 스토리지 그리고 물론 그 DBMS, RDS로 대표되는 DBMS 서비스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다 생성을 할 때 옵션에 암호화 체크를 하면은 바로 암호화가 걸립니다. 그래서 AWS의 키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KMS를 이용해서 암호화가 자동으로 되게 되고요. 실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니 가능하면은 디폴트로 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은 AWS가 키를 관리를 해주는 형태의 서비스라면은 야 그러면은 AWS도 키를 풀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AWS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커스터머 마니지드 키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객이 직접 키를 가져와서 주입하는 그런 형태의 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아예 저희는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HSM,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이죠. 이 하드웨어 기반으로 된 KMS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클라우드 HSM이라는 서비스도 물론 있습니다. 구성을 하면은 이건 실제로 하드웨어를 AWS 데이터 센터에 구성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어쨌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긴 하고요. 단지 비용이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송 구간 안모화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영역을 쪼개보자면은 인터넷에서 통신하는 구간 그리고 AWS 내에서 구간 그리고 AWS 사이의 그 구간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인터넷 통신 구간 같은 경우는 뭐 암호화 통신은 결국은 SSL, TLS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게 가장 비용 효과적이고 엔드투엔드 보안을 할 수 있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AWS는 ACM이라고 하는 그 서티피켓 매니저를 이용해서 그 내부에 있는 ELB나 그 로드 밸런서들에서 인증서를 관리를 해주는 그런 자동화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 요건에 따라서 이게 엔드 투 엔드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그 서버 앞단의 로드 밸런서에서 암호화가 풀려서 서버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엔드 투 엔드를 구현을 하려면은 결국은 인증서를 서버, 웹 서버나 와스 서버에 설치를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컴플라이언스 요건이라든지 우리 기업의 요구 사항에 맞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이긴 하지만 그 다이렉트 커넥트라고 하는 DX를 이용해서 전용선을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내부 데이터 센터와 AWS와 직접 전용선으로 통신하게끔 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저장 및 무결성 보장 측면에서는 뭐 백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EBS라든지 S3라든지 DBMS 같은 경우도 다 이게 스냅샷을 찍어서 저장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해당 스냅샷도 암호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 조금 아무래도 클라우드다 보니까 클라우드 자원 중에 제일 좀 저렴한 것 중에 하나가 스토리지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보관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S3 버킷의 글레이셔 빙하라고 하죠. 빙하처럼 이렇게 좀 얼려서
오랫동안 보관한다라는 개념으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드 온리 스토리지를 만들어서 장기간 보관을 할 때는 그렇게 보관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 이렇게 이제 글레이셔로 하게 되면은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사실 처리용은 아닙니다. 백업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워크로드 보안인데요. 이 워크로드라는 게 개념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크고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가트너에서 정의한 CWPP 그래서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커버를 해놓은 거고요. 여기는 제일 위에 AV라고 하는 백신, 백신에서부터 앤티바이러스죠. 백신에서부터 저 밑에 취약점 관리, 설정 관리까지 되게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워크로드 보호를 위한 활동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크게 구분해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악성 코드 탐지 및 차단 측면에서는 네이티브 서비스 없습니다. 예,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백신이라든지 EDR, 엔드포인트 디텍션 리스판스라고 하는 EDR 솔루션들을 설치를 해서 보호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데이터 암호화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 다양한 암호화 기능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또는 서드파티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암호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많이 사용하는 DB 암호화 같이요. 그리고 패치 및 무결성 검증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가장 저희가 실제 프로젝트에 나가면은 그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EC2를 막 생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취약점 점검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불필요한 노력이 계속 들어가는 거군요. 그래서 EC2를 만들기 전에 AMI라는 데서 그 OS의 이미지를 취약점 점검을 미리 다 해놓은 상태에서 다 제거를 하고 이거를 이제 골든 이미지라고 해서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EC2를 다 생성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보안이 보장이 되는 그런 서버들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스템스 매니저를 이용해서 뭐 패치를 배포하거나 이런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 설정 및 취약성 점검 같은 경우는 그 EC2 같은 경우는 AWS가 인스펙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CCE라든지 CVE 알려진 취약점들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골든 이미지 생성 전에 인스펙터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취약점들을 다 제거를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인스펙터가 기본적으로 뱉는 취약점들이 한 서버당 100몇 개씩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먼저 처리를 하고 배포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워크로드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컨테이너와 서버리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그 AWS가 가장 그 서드파티 제품에 의존하는 영역이 이 워크로드 보안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나 서버리스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주 미흡하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우리가 컨테이너나 서버리스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 DevSecOps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DevSecOps란 개발에서부터 이제 운영에서까지의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CI/CD 파이프라인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안에 이 보안을 자동화해서 구현을 해놓는 그래야지만 실제 그 개발을 해서 배포까지가 보안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왜냐하면 오픈 전에 점검을 하게 되면 너무 늦거든요. 지금처럼 사이클이 빨라진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AWS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점검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결국은 서드파티에 좀 의존할 수 없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 네트워크 보안 같은 경우는 뭐 이미 그 AWS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디도스 공격에서부터 그 왼쪽에 보시면은 그 기존의 온프리미스에서 보안 솔루션들이죠. 디도스, IPS, 웹방화벽, 그 다음에 스위치 장비에서 네트워크 ACL, 그 서버 방화벽 등등의 레이어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AWS에서도 거기에 매핑되는 서비스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절히 잘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출시가 됐고요. 아직 국내 리전에는
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기다렸다가 한번 나오시면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환경관리보안입니다. 가상환경관리보안에서는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 그러니까 사용자 계정이 아니라 그 서비스 계정 자체를 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서비스 계정 자체도 관리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관리해야 될 계정이 더 많아진 거죠. 그리고 서비스 계정뿐만이 아니라 그 서비스 계정 안에 있는 사용자 계정들도 또 되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존처럼 수작업 작업으로 관리하겠다 뭐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기존의 SSO라든지 이제 EAM, IAM 등 권한 관리 솔루션들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표준 방식으로 그 연동을 시켜서 사용하는 방식을 권고를 드리고요. 그 권한 관리 측면에서도 실제 그 AWS 같은 경우는 이 계정을 기업에서 사용하기 좋게 묶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WS 오르게나이제이션을 통해서 묶을 수도 있고 요즘에는 뭐 컨트롤 타워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 서비스 컨트롤 폴리시라고 하는 SCP라고 하는 정책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책을 설정을 하면은 그 하위에 있는 모든 계정에 동일한 정책이 강제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예를 들면은 해외 리전에는 자원을 못 만들게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클라우드 트레일이라고 하는 감사 로그 이 기능을 못 끄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제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 가상 환경이 새롭게 이제 도입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보안 점검 및 모니터링이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AWS 컨피그인데요. 이 서비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결국은 AWS 환경에서 모든 인프라, 그러니까 네트워크 등 이 모든 인프라가 결국은 다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는 인프라도 변화 관리, 그 변경 관리를 하겠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WS 컨피그를 사용하게 되면은 내부에 있는 자원에 대한 생성, 변경, 수정, 정책이 바뀌면 바로 이거를 이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혹시라도 잘못되어 있으면은 자동으로 조치해서 다시 설정을 원복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AWS에서 최근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ISMS, 국내 ISMS 기준으로 팩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 컨피그의 ISMS 팩을 이용하면은 ISMS 인증 항목 기준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여기 보시다시피 뭐 적용돼 있다, 미적용돼 있다 뭐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그냥 한다고 ISMS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가상 환경에 대한 기준만 제공을 하는 거고 데이터 보안, 워크로드 보안, 네트워크 보안의 ISMS 기준은 고객이 다 직접 만드셔야 됩니다. 가상 환경에 대해서만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보안 입장에서는 이 클라우드 트레일이라고 하는 이 감사 로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디를 가서도 계속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키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베이스라인입니다. 이거를 안 키면은 나는 보안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키시는 거를 적극 권장을 드리고요. 그냥 서비스 하나만 이용하면은 그 서비스 계정에서 그냥 키시면 되는데 계정들을 여러 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가능하면은 한 곳에 좀 모아서 통합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트레일은 자원의 생성, 변경, 저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로그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우측 아래 표에서 보시듯이 사용자 이상 행위라든지 자원에 대한 이상 행위, 이상 징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 AWS에서도 권고하는 게 이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다 우리는 이제 클릭, 그러니까 AWS 자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콘솔 화면, 화면에서 우리가 UI를 보고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CLI라고 해서 개발자, 우리
시스템 어드민들이 쉘 스크립트로 이렇게 명령어 치듯이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개발을 통해서 API로 호출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AWS 내에서는 모든 게 다 API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인 즉슨 개발만 조금 할 수 있으면은 대응도 자동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아까 보셨던 그 자원의 클라우드 트레일에서 예를 들면 클라우드 트레일을 끄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끄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아마존 이벤트 브릿지에서 그런 이벤트가 들어온다. 클라우드 트레일이 꺼졌어요. 라는 이벤트가 뭐 클라우드 트레일이라든지 시큐리티 허브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람다 함수를 호출을 해서 사용자에게 통지도 하면서 즉시 클라우드 트레일을 다 지키는, 예, 그렇게 구성을 해서 자동화를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실제 네이티브 서비스를 잘 이용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전체 보안 아키텍처에서 베이스라인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그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클라우드 트레일을 무조건 켜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이 보안에 대한 그 입맛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회사는 더 중요해 라고 하면은 이 베이스라인을 높이고, 그게 아니면 최소한으로라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조금 낮추는 선에서 그 베이스라인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클라우드다 보니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네이티브 서비스를 사실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이티브 서비스를 키면은 기본적으로 그 계정에는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이 AWS가 매년 연말에 그 발표를 하게 되면 그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발표를 하면 새로운 서비스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거 따라가기도 벅찰 정도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우리 서비스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동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이 개발 역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는 기본적인 그 스크립트 정도는 이렇게 볼 수 있고 조금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간단하게 LG CNS에서는 클라우드 보안을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요. 보시다시피 보안 컨설팅, 보안 SI, 보안 솔루션, 그리고 매니지드 시큐리티 서비스 등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모든 영역에서 클라우드 보안을 저희는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AWS 컨설팅 파트너 중에 그 보안 컨설팅 전문 영역으로 인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CNS 전체적으로 보면은 AWS, Azure, 구글, GCP, 뭐 오라클 등이랑 또 파트너십을 긴밀하게 맺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안 컨설팅,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이티브 기능을 이용한 그 서비스 구축, 그리고 취약점을 자동으로 점검해주는, 아까 컨피그 말씀드렸는데 컨피그를 쓰셔도 되고, 또는 최근에 이제 CSPM이라고 하는 보안 솔루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점검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이용할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 솔루션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보안 관제랑 운영 등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준비된 내용이고요. 좀 재밌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G CNS 곽규복 팀장님과 함께 AWS 환경에서 네이티브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안 구축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좀 클라우드 보안을 고민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좀 Q&A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은 주제라서 그런지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질문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전환 시 LG CNS 솔루션은 온프레미스에 적용된 보안 대책과 연계성 고려는 어떻게 하시나요? 라이센스 절약 등 차원에서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네. 사실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거나 클라우드에 새롭게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이티브 보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안을 드리지만 실제로 이미 고객사 온프리미스에는
서드파티 솔루션들이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이제 제시가 돼야 될 텐데, 아까 컴플라이언스 요건으로 꼭 필요한 솔루션 중에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서버 접근 통제라든지 DB 접근 통제라든지 이런 솔루션들은 클라우드로 가더라도 네이티브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온프리미스 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솔루션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근데 단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 이 DB 접근 제어라든지 서버 접근 제어 솔루션이 이 내부 클라우드 안에 있는 서버들이 고정 IP로 잘 설정이 되면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이제 연동을 해서 IP 기반으로 접근 통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RDS라든지 어떤 네이티브한 서비스를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하신다면은 제약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서버 접근 통제나 DB 접근 통제 솔루션들이 그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 버전들이 이미 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보안 솔루션들이 클라우드 지원이 되는지를 우선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확인이 된 다음에 각 벤더들이랑 같이 논의를 해보시면은 이 하이브리드 형태 또는 온프리미스와 클라우드 사이에 그 기존의 보안 대책들을 심리스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금융권 외에 다른 분야, 이커머스와 물류 분야에서도 적용 사례가 있으면은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뭐 금융권은 사실 저희가 그 사례로서 이제 언급은 드렸지만 실제 LG CNS의 고객사들, 그러니까 LG 계열사만 하더라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물류라든지 그 이커머스 쪽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특히나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그 고객 접점에서 그 클라우드를 활용하기에 클라우드의 장점을 활용하기에 무척 좋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특히 이커머스 쪽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우리가 웹방화벽을 온프리미스에서 쓰던 거를 똑같은 거를 쓰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 트래픽이 증가를 하면은 스케일 아웃이 자유자재로 돼야 되는데, 이게 기존의 웹방화벽, 지금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 라이센스를 저희가 이제 사와서 넣어야 되는데, 이 라이센스가 예를 들면 두 개만 있어요. 근데 스케일 아웃이 되면 이게 네 개, 다섯 개로 쭉 퍼지게 될 텐데, 이 설치형 그 서드파티 솔루션은 그게 좀 어려워 보여서 저희가 이제 방안을 냈던 거는 AWS 네이티브인 네이티브 AWS 와프를 이용해서 정책들을 구성을 해서 보안 관제와도 연동시키고 이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커머스 쪽은 그 트래픽 증가에 따른 대응이 좀 중요했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멀티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간 다양한 형태의 연동 환경이 필요한데요. 클라우드의 잘못된 구성으로 야기된 예외 접근과 우회 경로를 통한 모든 위협 행위, 이상 징후들에 대한 가식성 확보는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아, 엄청 딥한 질문이시고요. 이 질문 하나로 사실 그 보안 컨설팅을 가서 보고서 하나를 완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결국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클라우드의 잘못된 구성을 찾아내는 것이 무척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오늘은 네이티브를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네이티브 서비스를 이용해서 컨피그 AWS 컨피그를 이용하면은 기본적으로 보안 설정과 관련된 오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보여주는데, 사실 가식성 측면에서는 살짝 부족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이 행 바이 행으로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시큐리티 허브라고 하는 또 AWS의 네이티브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허브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컨피그도 컨피그고 뭐 가드 듀티 등 AWS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네이티브한 보안 서비스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다 모아서 어떤 좀
대시보드 형태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허브를 이용해서 그 AWS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서드파티 솔루션들과도 연동을 해서 그것들을 쭉 가져올 수 있고요. AWS 네이티브 서비스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을 구성을 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티브로만 보면은 그런 형태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그 AWS 말고 우리는 뭐 Azure도 쓰고 GCP도 쓴다. 멀티 클라우드로 가는 순간 그렇게 하기는 사실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그 서드파티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들, 흔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CSPM이라고 대변되는 그런 솔루션들을 검토하셔가지고 도입해보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솔루션들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안 솔루션들이기 때문에 좀 가시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참 이쁘게 구성을 잘 하더라고요. 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다 드리지 못한 답변은 저희가 채팅창을 통해 댓글로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각우벽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Q&A를 마무리하고요.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 발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조용상 팀장님, 책임님. 네, 위협 사냥이라는 개념이 기존의 좀 수동적인 위협 대응을 넘어서서 좀 선제적으로 좀 잠재적인 위협을 분석한다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기술인지 또 왜 필요한지 주요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발표를 진행하게 된 LG CNS 스마트 보안관제 팀 조용섭 책임입니다. 침해 사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위협 사냥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고도화된 해킹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보안 솔루션에, 전통적으로 보안 솔루션에 의존한 방어만으로는 위협에 대한 방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위협 사냥, 즉 Threat Hunting이라는 방어법이 알려지게 됐고, 이러한 위협 사냥 활동에 대해서 사례 위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위협 사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사례, 방식, 상세 사례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협 사냥이란 그 최근 고도화된 보안 위협이 증가로 인해서 기존 보안 장비에서는 탐지되지 않는 위협 피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20년 초부터 랜섬웨어에 감염되거나 뭐 데이터 유출 후에 금전 협박 등의 사례가 해외에서도 다수 발생을 했었고, 국내에서도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대중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피해 사례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 발생 원인은 APT 형태의 그 악성 이메일이 유입돼서 사용자 엔드포인트 단에서 악성 코드에 감염되거나, 안티바이러스에서 탐지되지 않는 그 파일리스 형태로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보안 장비에서 탐지되지 않는 형태로 내부로 침투하는 경우, 그리고 뭐 외부에 오픈된 그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이나 뭐 SSH, VPN을 통해서 마치 정상 사용자가 이 경로를 통해서 접속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내부로 침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대응 방안 중에 하나가 나온 것이 Threat Hunting, 즉 위협 사냥 활동이고, 내부에 숨겨진 위협을 찾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트너에서도 능동적으로 위협을 찾고 조치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위협을 가시화하고 잠재된 위협에 대한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위협 사냥으로 찾을 수 있는 보안 위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미 침투하고 있는 해커가 있는지, 그리고 중요 서버가 이미 공격을 당했고 감염되어 있고 최종 피해 단계까지 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외부에서 내부로 침투 가능한 취약점이 있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보안 정책을 우회하는 경로가 있는지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앞서 설명드렸던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외에 확인되지 않는 이상행위, 뭐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용자 PC가 있다든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라서 평소에 있었던 트래픽 양보다 과도한 트래픽 양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위협 사냥 사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가장 보안 리스크는 제 생각에는 일단 외부에서 내부로 오픈되어 있는 주요 침투 경로인 VPN이나 그리고 취약한 서비스로 구동되고 있는 웹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사례 관점에서 향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기업 정부 유출권으로 퇴직자 계정을 악용해서 VPN으로 로그인을 한 뒤에 내부망으로 진입한 공격자에 의해서 특정 서버의 계정이 탈취돼서 유출을 위한 사용자 PC 자료를 별도로 압축을 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는 위협 사냥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좀 탐지가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해킹에 대한 마지막 단계인 유출과 파괴 단계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먼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내부망 침투권으로 인터넷에 오픈된 웹 서비스의 자체 취약점을 타겟으로 해서 외부에 있는 공격자가 내부로 침투를 한 뒤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웹쉘이라는 악성 코드를 업로드를 하였고 추가로 지속적으로 먼저 선 침투했던 그 서버를 거점화시키기 위해서 악성 파워쉘을 구동을 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내부 추가적인 전파 감염 행위를 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사례 역시 첫 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위협 사냥 단계에서 선 탐지돼서 실제 후속 피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시나리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위협 사냥 방식입니다. 네, 스레트 헌팅 서비스는 침해 사고 대응 관련 노하우 데이터와 그리고 국내외 침해 동향 및 관제 사례를 바탕으로 그 비영리 단체인 MITRE에서 개발한 해킹 기술에 대한 테크닉 프로시저를 문서화한 어택 프레임워크인 MITRE 어택 프레임워크라는 이 프레임워크에 매핑해서 저희가 점검 기준을 만들었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 내 잠재된 보안 리스크를 찾아가는 형태로 저희가 위협 사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위협 사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 로그 수집 단계부터 징후 파악, 그리고 위협 사냥, 그리고 대응, 보고 단계로 위협 사냥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그 수집 단계의 경우에는 각 영역별, 그러니까 응용 단위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엔드포인트 단, 각 영역별 침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로그들을 수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징후 파악 단계의 경우에는 실시간 또는 과거에 발생했던 해킹 시도나 위협에 대한 이력에 대해서 점검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수행한 내용을 기반으로 위협 사냥 사이클, 4단계 사이클을 반복해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 MITRE 어택 대시보드에 이 위협 사냥에 대한 결과물을 연관관계를 구성을 해서 침해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그리고 알려진 기존에 있었던 그런 해킹 사례에 대한 연관성을 찾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이런 사이클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내부 잠재된 위협과 그 밝혀지지 않은 취약점 정보 그리고 이상 행위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이 가시화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그 위협 사냥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네트워크 분석을 하기 위해서 좌측 구성도 방식의 구성도와 같이 1번부터 3번까지 구간에 NDR 솔루션을 구성할 수 있고 이 각 구성되는 위치마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모니터링한 정보의 차이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NDR 솔루션은 풀패킷 기반으로 트래픽을 분석을 통해서 보안 장비에서 탐지되지 않는 이상 징후를 파악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간략하게 예를 들면 네트워크 CCTV라고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좀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NDR은 설치된 구간에 네트워크 전체 트래픽을 미러링해서 수집 분석하는 솔루션으로서 구간 내 모든 트래픽을 모든 패킷을 저장해서 이를 기반으로 위협이나 취약점이나 이상 징후를 실제로 탐지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간략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EDR 솔루션의 경우에는 PC와 서버와 같은 엔드포인트 단에서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이거는 이제 앞서 NDR과 유사하게 PC 수준의 CCTV라고 이해하시는 게 이해하시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동일하게 링크를 통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EDR은 엔드포인트 레벨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저장 및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그 엔드포인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향후에 뭐 침해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전후 관계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침해 사고가 일어난 사후 분석을 수행할 때에도 신속하게 파악하고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EDR 솔루션마다 뭐 그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중에 긴급으로 조치할 수 있는 기능. 뭐 예를 들면은 이 EDR 에이전트가 설치된 이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PC나 서버의 격리 네트워크 격리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예, 특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예, 강제적으로 격리한다든지 뭐 이런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영역입니다. 액티브 디렉토리,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급 기업 환경에서 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 관련된 정보, 그리고 VPN이나 뭐 웹 액세스 로그와 같은 추가적인 로그를 추가로 분석을 해서 예, 그 엔드포인트 단과 네트워크가 아닌 뭐 그 외 영역에서의 그 과거에 있었던 위협까지 식별해서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제 그 주요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설명드릴 주제는 총 두 가지 사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사례 중에 첫 번째, 네, VPN을 접근으로 내부 자료 유출에 대한 사례를 먼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MITR의 어택 공격 단계에서는 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12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단계별로 200여 개의 공격 기법에 대해서 네, MITR이 쪽에서 정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이 200여 개의 공격 기법에 대해서 요걸 기반으로 저희가 침입에 대한 정보를 매핑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매핑된 정보를 기반으로 저희가 예, 설명을 드리면 뭐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MITR의 어택 전체 공격 단계를 매핑해 봤을 때 예, 전체 12단계 과정이 모두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자 입장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단계가 있다거나 아니면 분석 입장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네, 그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참고 차원에서 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 초기 침투 단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네, 해외 공격자 IP에서 네, 해외 공격자 IP가 그 기존에 이미 유출됐었던 퇴직자 계정으로의 VPN 로그인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세부적인 링크를 통해서 좀 들어가 보면 네, 위협 사냥 사이클,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전체적인 절차 중에 위협 사냥 사이클 과정에서 내부망에 존재하는 A 서버로의 침투를 위해서 네, VPN을 통해서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저희가 가설을 먼저 세웠고 이 가설을 기반으로 저희가 VPN 로그를 좀 추가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 비정상적인 로그인 이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더니 해외 IP에서 사용하지 않은 퇴직자 계정을 이용해서 VPN 로그인을 성공했던 이력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단계로 예, 실제로 이제 A 서버에서 평문 패스워드 탈취 행위가 추가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로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이번 요 사례에 대해서 예, 위협 사냥을 시작하게 된 가장 첫 사례인데요. 최초 탐지된 이유가 EDR 에이전트에서 패스워드 추출 도구로 많이 알려진 미미카츠 툴이 실제로 실행이 돼서 탐지돼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 미미카츠 툴은 그 메모리에 저장된 패스워드나 뭐 인증 티켓 등을 추출하는 해킹 도구로 활용되는데요. 이 실행된 미미카츠 툴은 실제로 네, 미미카츠 원래 파일명인 미미카츠.exe가 아니라 그 공격자가 실제로 이 파일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툴로 위장하기 위해서 파일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뭐 EAT.exe라는 파일명으로 변조해서 실행은 했지만 예,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이 실행 파일의 그 실행 인자 정보 예, 그리고 파일 자체의 해시값 정보를 EDR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이게 원본 미미카츠 툴이라는 것들이 저희가 실제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다음 단계로 그 A 서버에서 악성 파일 생성 시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세부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면 저희가 그 위협 사냥 사이클에서 NDR과 EDR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체 개발한 로그 수집기를 통해서 예, 침입 점검을 자체적으로 해봤습니다. 이 침입 점검을 통해서 안티바이러스 탐지 내역에서 그 리모트 어드민 탐지 패턴명으로 확인된 악성 파일이 탐지가 됐고 이게 탐지되자마자 일단 바로 삭제는 됐지만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최초 침입 이후에 추가적인 악성 파일을 예, A 서버 안에 삽입하려는 시도 행위로 저희 쪽에서는 확인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하단에 있는 스크립트 내용이 지금 잘 예, 포커싱이 안 돼서 잠시 좀 예, 화면에 혼선이 있는데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이후 단계로 이제 A 서버를 거점으로 예, 주변 네트워크를 정보 수집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공격자는 A 서버를 거점으로 네트워크 스캐닝을 시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네트워크 스캐닝을 통해서 확인된 예, 추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그 OA 망에 있는 사용자 PC에 예, 공유 폴더로 접근을 해서 그 사용자 PC에 있는 예, 파일 자료를 압축해서 A 서버로 다시 전송하는 행위가 실제적으로 탐지가 됐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링크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내용은 위협 사냥 사이클 수행 중에 그 A 서버에 있는 EDR 로그에서 확인된 내용이고요. 사용자 PC에 공유 폴더 접근 이력과 공격했을 때 사용했던 공격 기법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위협 사냥 사이클 상에서 저희가 가설을 세웠고 이에 따라 분석을 해본 결과 공유 폴더로의 접근으로 인해서 사용자 PC에 있는 바탕화면 데이터를 예, 압축을 해서 다시 A 서버로 RAR 파일만 생성하는 그런 시도로 저희 쪽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플로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그 이와 같이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전체 12개 MITRE 어택 공격 단계 중에 총 5개 공격 단계에서 악성 행위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5개 공격 단계에 대해서 뭐 최초 초기 탐지 침투 과정에서 탐지가 가능했다면 뭐 추가적인 후속 공격은 저희가 봤을 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탐지가 예,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 후속 단계에 대한 부분으로도 탐지가 가능하지만 후속 단계로 갈수록 사실상 예, 피해 규모는 점점 더 커진다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그 유출에 대한 초기 단계 압축부터 뭐 이동까지 진행은 됐지만 최종적으로 외부로의 유출까지는 저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예,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다음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 웹 서비스 공격으로 내부망을 침투했던 사례고요. 그 인터넷에 오픈된 웹 서비스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통해서 내부로 침투를 한 뒤에 예, 추가적인 감염이 발생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사례 역시 이제 MITRE 어택 공격 단계 전체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여기에서 한 5개 단계 정도만 예, 탐지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각 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해외 공격자 IP에 의해서 최초 웹로직 스트러츠, 예전부터 유명했었죠. 웹로직 스트러츠 어플리케이션의 원격 명령 실행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예, 이 웹로직 스트러츠 어플리케이션의 원격 명령 실행 공격으로 인해서 침투를 실제로 시도를 했었고요. 이 내용도 세부적으로 링크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협 사냥 사이클에서 네, 침투 대상인 B 서버가 실제로 웹하스 서버로 확인돼서는 웹하스 서버로 확인된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그 웹 서비스를 타겟으로 한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설을 일단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 웹하스 액세스 로그를 추가적으로 전달을 받아서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본 결과 그 와스 로그에서 웹로직 스트러츠 원격 명령 실행 취약점 공격 이력이 확인되었고
이 공격을 통해서 그 웹쉘로 추정되는 뭐 at.jsp 파일이 실제로 삽입을 시도했던 이력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 공격자는 그 악성 파우쉘을 빗서버에서 구동을 하였는데 이 내용도 추가적으로 세부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최초 빗서버에 대한 악성 행위를 탐지했었던 EDR 로그에서 저희가 악성으로 의심되는 파우쉘 구동 내역에 대해서 화면과 같이 EDR에서 캐치가 돼서 이 사례도 이제 Threat Hunting에 대해서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격자는 지속적으로 서버에서 악성 행위를 하기 위해서 앞서 첫 번째 단계에서 확인됐었던 그 웹쉘 삽입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침입 점검 단계에서 저희가 그 웹 디렉토리에서 at.jsp라는 파일을 앞서 단계에서 확인을 했었죠. 이 at.jsp 파일명의 웹쉘 파일이 확인이 됐었고 실제 파일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봤더니 그 OS 커맨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웹쉘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격자는 이제 그 빗서버를 거점으로 기존에 있던 웹쉘을 통해서 이제 빗서버에 대한 제어 권한을 모두 획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빗서버를 거점으로 이제 주변 네트워크로의 추가적인 네트워크 스캐닝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네트워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이 후속 과정을 봤더니 4대 서버에서 추가적인 악성 행위에 대한 시도와 거기에 대한 감염 여부를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도 세부 링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 그 위협 사냥 사이클 단계는 그 이전에 확인됐었던 파워쉘 코드를 실제로 코드 분석을 좀 해봤더니 코발트 스트라이크라는 툴이라는 걸 저희가 좀 알 수가 있었고요. 이 코발트 스트라이크라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주변 네트워크 추가 감염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가설을 세워서 추가적으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빗서버와 동일한 C클래스 대역 4대 서버에서 동일한 악성 파워쉘 프로세스가 동작 중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코발트 스트라이크는 뭐 상용 침투 테스팅 도구로 원래는 개발이 됐지만 실제로 최근에 뭐 해킹 공격을 통해서 악의적인 공격자에 의해서 자주 사용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팀 입장에서도 그 보안관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코발트 스트라이크를 이용한 공격 시도와 뭐 피해 사례들이 상당수 확인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 두 번째 사례도 12개 공격 단계 중에 총 5개 공격 단계가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뭐 이번 사례 역시 초기 침투 단계에서 선탐지가 됐었다면 뭐 추가적인 감염 피해는 예방할 수 있었겠지만 내부 확산 단계까지는 일단 진행된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례는 저희가 실제로 있었던 일 그 자체라기보다는 저희가 어느 정도 좀 각색을 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협 사냥, 스레던팅은 기존 전통적인 방어법이 아니라 기존 전통적인 방어법인 보안 장비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탐지 방식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위협을 찾는 선제적인 예방 활동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최근에 고도화된 해킹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현재까지의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그 Threat Hunting과 같은 위협 사냥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최신 공격 기법을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 뭐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전문 역량을 보여야 한 보안 인력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Threat Hunting 활동을 뭐 일회성으로 뭐 단기간에 이렇게 수행하는 것도 뭐 큰 의미가 있겠지만 주기적으로나 아니면은 상시적으로 이 Threat Hunting 활동을 수행하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큰 해킹 사고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예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상으로 뭐 다소 장황한 설명이 됐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긴 시간 청취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뭐 다소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일단은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G CNS 조용섭 책임님께서 위협 사냥의 개념과 도입 효과에 대해 사례와 함께 자세히 소개해 주셨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도착했는데요.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외부의 위협에 대해 과거의 공격 패턴을 인지 차단 방식은 새로운 공격에 대해 취약 요소가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요. AI 머신러닝을 통한 새로운 공격에 대한 지능적 방어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허위 차단 등에 대한 단점에 대한 보완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에 네, 첫 내용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AI 머신러닝을 통한 새로운 공격에 대한 지능적인 방어 영역은 사실 threat hunting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threat hunting 범위에 AI 머신러닝을 통한 새로운 뭐 지능적인 방어도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뭐 threat hunting에 대해서 예, 기존에 있는 과거 공격 패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전통적인 보안 장비들은 이미 알려진 공격에 대해서 예, 최대한 정형화된 형태, 뭐 예를 들면 뭐 공격 일정한 패킷 내 일정한 공격 구문들이 들어가 있다든지 뭐 이런 형태에 대한 공격에 대한 방어 위주로 예, 그렇게 지금 형태 전통적인 보안 장비들은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하는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헌팅으로 잡으려고 하는 영역인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보안 장비에서 탐지가 불가능한 뭐 그 저희도 앞서 사례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파워젤 같은 경우에는 패턴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인코딩된 방식을 통해서 패턴 기반으로 탐지하는 보안 솔루션들은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형태의 공격들이 요즘에 예,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AI에 대한 부분은 네,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AI를 도입해서 방어하는 방법도 뭐 아직 제가 본 바로는 크게 성숙된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예, 추가적으로 좀 더 예, AI를 통한 방어 기법은 좀 더 성숙화되는 그 시기가 좀 더 예,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이버 킬 체인과 스레트 헌팅 서비스의 차이가 뭐냐는 질문인데요. 7단계가 5단계로 줄어든 것 외에는 매우 유사해 보인다고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 사이버 킬 체인이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이제 그 국방 쪽에서 이제 사용하는 용어기도 하죠. 거기에 대한 이제 킬 체인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이버 킬 체인이라는 걸로 이제 따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화면을 조금만 더 올려 주시겠어요? 예.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 다시 좀. 네. 네. 잠시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스레드 헌팅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저희가 스레드 헌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매핑하는 거는 뭐 직접적인 연관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설명하는 스레드 헌팅에 대해서는 그 MITRE 어택에 대한 12단계라고 하죠. 예. 그것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그 앞서 했었던 사이버 이 킬체인 개념과 뭐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한데 좀 더 세분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레드 헌팅은 이런 그 공격 단계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각 영역별로 예, 위협을 그 각 영역에 해당하는 실제적인 위협을 찾아가는 예, 그런 내용들이 스레드 헌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주제와 약간 벗어난 뭐 질문인 것 같다고 좀 해주셨는데요. 네, 엑스터널 스레시 아닌 인터널 스레시에 대한 탐지 모니터링 행동 분석에 대해서도 스레트 헌팅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스레트 헌팅에 대한 주 관점이 익스터널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사실상 인터널에서 발생하는 위협, 그러니까 이미 익스터널에서 인터널로 들어오는 구간에서의 보안 장비에서 탐지되지 않은 이미 들어와 있는 위협에 대한 탐지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사례에서 설명했지만 이미 내부 인프라에 있는 위협들에 대해서 그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EDR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과거 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뭐 로그 수집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현재와 과거에 있었던 내부에서 발생한 위협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그 익스터널에 대한 부분은 그 이제 공격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실시간적인 개념으로 3D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널에 대한 부분은 현재도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거에도 발생한 이력이 있는지에 대한 범위까지 커버가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위협 사냥은 내부 인력이 하기에는 너무 고차원적인 분야 같은데요. 에지 CNS에서 운영 서비스를 지원하시는지 또 내부 사용자 교육 지원도 하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내부 사용자 교육 지원은 현재는 고려는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도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만 그 요 3D팅에 대한 그 저희 조직 내부에서 전문 인력들은 지금 현재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은 그 장기간 동안 이제 해킹 사고 경험, 침해 사고에 대한 분석 경험들을 많이 보유한 인원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내부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 보안을 뭐 이제 갓 시작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이제 침해 사고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이게 수행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근 공격 유형도 물론 더 복잡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숙련된 그 보안 지식, 특히 침해 사고 분석에 대한 지식이 일정 부분이 좀 보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에 따른 운영 서비스 그리고 컨설팅 형태의 3D팅 서비스를 저희가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스피어 피싱 어택 같은 경우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 탐지가 매우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3D팅 관점에서 스피어 피싱 어택을 이제 설명을 좀 하면 일단 네트워크 트래픽, 그러니까 이메일이 최초 외부로 유입되는 그 단계에서 3D팅에서 탐지가 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할 때 이 이메일에 대한 유입, 요 부분도 저희 쪽에서 일부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스피어 피싱을 통해서 내부로 유입되는 그 단계에서 일단 1차적으로 탐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후속 단계,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MITR이 12단계가 있죠. 이제 스피어 피싱을 하게 되면 최초 사용자 PC 감염부터 해서 추가적인 악성 코드 다운로드, 그리고 내부 전파, 뭐 최종적으로 그 내부 정보 획득, 그 다음 유출, 이 단계가 가는데 3D팅을 하게 되면 이 12단계 중에 몇 군데에서 중간에서 탐지가 되게 됩니다. 뭐 앞서 사례 중에도 이제 물론 사례로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스피어 피싱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 12단계 중에 내부적으로 수행되는 일부 단계에서 3D팅을 통해서 캐치가 되겠죠. 뭐 물론 이 스피어 피싱 통해서 공격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3D팅 서비스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과거에 발생했었던, 그럼 물론 그런 스피어 피싱 공격 당했다는 그 로그들은 이제 보관이 돼 있다는 그 가정하에 과거에 있었던 스피어 피싱 공격에 대한 이력까지 저희 쪽에서 탐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좀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한 질문들은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서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아, 네. 우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한 건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클라우드 보안, 특히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보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관심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책임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런 그 비대면이 널리 활성화된 단계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발표해 보는 것은 저도 처음이라서 많이 어색하고 설명도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힘들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 또 최신 보안 위협 탐지 방안인 위협 사냥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도입 문의주신 분들 중 추첨해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많은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웨비나 다시 보기와 발표 자료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